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냐? 반문한 한기환 대표. 도둑이 재발저린 격이다. 국회를 내팽개 친채 연일 전국을 순회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인천에서 정부는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하고 있다.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냐라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아무도 자유한국당과 한교안 대표를 콕 찍어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도둑이 재발저린 격이 아니고서야 무엇이 그리 억울해 못 견디는지 의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한술 더 떠,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이라고 말해달라.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 대변인 짓을 하지 않냐고 발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할 짓입니까? 논란 당시 아무도 납득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외신의 평가도 있다라는 취지라던 해명도 이제 무효가 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오늘 발언은 최소한의 예의도, 기본적인 역사 인식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발언입니다. 게다가 철진한 북한 타령까지 그대로 이어받은 모양새가 과거 군부 독재 세력이 지겹도록 우려먹던 색깔론 수법과 판박이입니다. 이러니 자유한국당의 독재자의 후예라는 세간의 눈총이 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과 한교안 대표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다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역사 인식을 천명하고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동참하면 될 일입니다. 이에 앞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의 소행, 폭동, 5.18 희생자 유가족들은 괴물 집단이라고 5.18을 달리 해석하며 망언과 막말을 일삼은 자당 의원들에 대한 분명한 징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아무도 지목하지 않았는데 독재자의 후예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나선 황교안 대표께 말씀드립니다. 잘못을 고치는 첫 번째 길은 잘못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발언으로 인식은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반성과 참회를 통해 황골 탈퇴하여 5.18의 진실규명에 동참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